안녕하세요. 오늘 그 금요일 날 장이 끝나서 그동안 그 일주 특강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강의를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높은 리스크는 높은 수익률을 만든다라는 주제로다. 경제학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졌는지와 종목이 지금 어디서 나가는지를 한번 지난번에도 이미 무료 방송에서 줬던 종목이 계속 나가고 있지요. 자, 한번 보면서 같이 시장은 뭐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G2 전쟁, 무역 전쟁 예고로다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미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원래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쇼다. 이렇게 저는 뭐그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좋은 무역전쟁 경랑 이후에 좋은 전망을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뭐 FTA하고 협의를 봤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설왕설래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일본이 20년 전에 플라자 합의로다가 그 엔화를 급등을 조정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너무 많이 해서 힘드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합의를 해서 환율 조작을 하다가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됐죠.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환율을 그렇게 올린다면 수출 기업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보죠. 수출대국 6위라는 엄청난 나라를 갖다가 만약에 환율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급격하게 올려내려면 외인들의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수출기업의 수익이 너무나 타격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자, 어쨌든 환율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증시로서는 유리한데 외국인은 조금 아직 오늘도 좀 매도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어쨌든 그 지금 잠깐 뉴스 나오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그 핵실험에 대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뭐 남북이 만나서 그 부분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일철 이런 방구가 없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북이 좋은 일이 끝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서 주식은 더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물론 우리는 남북 경협주를 지금까지 들고서 매도를 한 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뭐가 걱정이 되는 건지, 높은 수익률을 높은 리스크를 걸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모든 경제 이론은 수급이라도 마찬가지고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이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이론이죠. 그런 걸 끊임없이 연구해서, 또 주식시장에 이제 그야말로 명인들이 하나같이 이제 주식시장은 확률의 이론에서 주식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주사위 던져서 확률 곡선과 비슷하다. 또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시장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은 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존 버글은 또 뭐라 그러냐 하면, 뮤추얼 펀드는 수수료 때문에 절대로 시장 평균을 능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를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버튼 멜킬 기술은, 뮤추얼 펀드로 시장을 꿰뚫어 볼수 없고, 또 주식은 랜덤워크로 지 맘대로 가기 때문에 수익률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짜서 잘 들고 가면 이기지 않겠냐?
이래서 또 해리 마코비치는 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어서 투자 종목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회사의 기본 정보가 아니라 평균 수익률과 수익 변동성 그리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익률과 수익 변동 사이에 다양한 관계를 지닌 종목을 보유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주식에는 최소한 리스크가 시장 리스크와 개별 종목의 리스크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가 또 나중에 또 윌리엄 샤프는 뭘 하냐 하면 또 베타 지수를 만들어서 리스크 없는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또 그 CAPM이라는 고정자산 가격 설정 모델을 설정해서 샤프 지수가 과거의 변동성을 해서 리스크를 계산해서 이 리스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시장은 효율적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유진 파머가 주장하는 노벨상을 탄 이론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높은 리스크를 달아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이 가정이 더 재밌죠. 첫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추구한다는 가정. 또 사람들은 항상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는 가정. 또 정보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고 주식 거래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은 효율적 이론의 가설을 주장했죠. 그렇죠? 아까 말하는 그 버틴 멜키리 랜덤워크 이론은 주가가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변한다는 이론으로 과거의 주가 변동으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효율적 시장 이론의 가설은 과거의 주가 변동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미 정보가 다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지만 실제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워런 버핏이나 피터 런치 등이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식을 고른다는 것은 다 자체가 쓸모없는 짓이고 인덱스를 따라가는 것만이 유리한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버튼 멜킬이 또 침팬치 이미지를 끌어다가 침팬치를 실험해서 다트에다가 던진 거하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고른 거하고 수익률이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굉장히 논란을 불어일으켰지만 그것이 다 맞는 이론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고른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럼 최소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워런 버핏도 뭐라고 그랬죠? 기자가 질문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아내한테 주식을 권하면 뭘 권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당연히 답이 어떤 거였죠? 예, 저는 아내한테 인덱스 펀드를 권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듣다 보면 인덱스 펀드가 엄청이 좋은 건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펀드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는 ETF를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다 잘못된 맹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맹점이 뭐냐 하면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ETF 역시 시장을 이길 수 섹터 지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우월한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들고 가는 거하고 ETF를 추천해서 들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수익이 더 날까요? 당연히 개별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사실도 다 모르고 그저 막연히 ETF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 존 보글 역시도 ETF는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죠? 예, 증권사가 만드는 자료잖아요. 증권사를 위한 상품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인덱스 펀드는 그렇진 않죠. 자,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선택해서 어떤 리스크를 걸고 최대 수익률을 가져갈 것이냐는 답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장기로 가는데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시냐. 그런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도 그러면 원숭이가 다트를 찍는지 그 사람보다도 못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왜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됐냐 하면 그런 것을 실제로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떤 조건하에 비교 분석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죠. 기간이 얼마 설정해 있는지 진짜 뭐죠? 주식 투자자가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정말 좋은 종목을 골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만 만약에 둘을 단순히 비교한다면 그건 절대로 맞는 이론이 아닌 겁니다. 또 뮤추얼 펀드, 다시 말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한국도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주식 개별 종목을 골랠 자신이 없으니까 거의 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가는 것이 ETF나 인덱스 펀드를 매수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전에는 80%를 종목 선정을 했는데 이제는 종목 선정보다는 그저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만이라도 수익을 낸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60% 이상이 종목 선정이 아니라 이제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산다는 거죠. 그럼 버핏이 인덱스 펀드를 권하고 자기한테 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전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인덱스 펀드를 사면 수수료도 작게 들어가고 뮤추얼 펀드와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펀드를 들고 꾸준히 간다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주식을 들고 갔을 때 인덱스 펀드를 들고 갔을 때 일단 최소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장한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이 정말 투자자한테 가장 좋은 수익을 가져오는 엄청난 종목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주식시장이 결코 효율적이 않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은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작위로 물론 주식을 고른다고 그러면 이길 확률은 50%뿐이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수익을 낼 종목을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는 단서는 그럼 전혀 없는 건가요? 그죠?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유진 파머가 시장의 효율적 가설에서 모든 정보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로다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수익률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파머가 이제 바뀌죠. 따라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시장의 효율적과는 약간 수정을 해서 제3요소의 모델이라 이래서 변동성과 기업 규모, 기업의 가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수익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조금은 바꿔서 주장을 하죠. 그러면 내가 좋은 단서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선점을 했을 때 수익이 시장보다 높아지는 일이 정말 없을까요? 첫 번째, 특정 분기에 기업이 발표한 수익이 월가의 뭐죠?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높게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기업이 수익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수술이 보잖아요. 실적 발표를 해서, 그죠? 또 두 번째는 뭐죠? 지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높은 실적을 낸 주식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결국 가격 상승 효과, 모멘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걸 이제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러죠.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간다면 그건 분명히 시장의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증명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는 기업을 투자하는 금은 미래의 주식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만 경영자들이 기업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종목을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도 역시 시장보다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이런 앞에서 말하는 모델들의 가정에 따르면 높은 수익률은 높은 리스크에서 비롯되지만 높은 리스크를 거해야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을 이기는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죠. 따라서 그 예를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줬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종이목재 종목 중에서 신대양 지지와 무림 PMP였죠. 무림 어떻게 됐을까요? 무림 PMP가 예, 그죠? 역시 아직 안 빠지고 잘 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강력하게 나간 종목이 또 누군가요? 예. 강력하게 나간 종목이 신대양 재지가 상당히 강했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자 신고가를 냈습니다. 역시 삼보판지 역시 우리가 예, 들고 있으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아세아 재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저건 왜 그렇지? 저걸 왜 그러면 실적이 강하게 예상돼서 예 우리가 매수해서 가는 종목 역시 신라 호텔 신라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식이 반복해서 오르다 내리다 이렇게 반복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을 뺏길까봐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요. 그죠? 내려가는 종목은 본전을 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절대로 안 팔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갬블러의 오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갬블러의 오류가 그럼 뭐냐? 투자자들 대부분이 또 이 전문가분들도 의외로 예, 내려갈 때 종목을 매수해서 물타기를 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방에 들어오는 회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갬블러의 오류라는 것은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그 우연히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그 강원랜드죠. 강원랜드가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었죠. 제가 강원랜드는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왜 그래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사지 마. 강원랜드에 6시만 되면 300명이 모여서 같은 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을 갖다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에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무슨 갬블러의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기계에 앉아서 그 기계를 갖다가 장기간 또는 장시간 또는 24시간 아니라 2박 3일을 했을 때 그 기계가 열을 받아서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거기에 높다라는 헛된 잘못 알고 있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자리에 앉아서 밤새도록 하면 거길 지켜 있다가 그걸 끝나는 걸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으면 돈을 벌 줄 알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실제로 앉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래서 6시만 되면 예, 그 줄을 서서 자기가 원했던 오랫동안 기계가 달궈진 기계를 하면 자기가 틀림없이 대박이 터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갬블러의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예, 자그마치 아이스크림으로 다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200억을 들고 실제로 갬블러의 오류에 빠졌었습니다. 중독증에 걸려서 본인도 제안하고 출입을 강원랜드에 또 반대로 동생까지도 출입을 제안하면서까지도 했지만 돈을 200억을 날리고 파산을 해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뭐 신문에 대법원을 갔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던데요.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200억 자산가가 그러면 기계를 하나만 돌렸을 겠냐? 분명히 두 개 내지 세 개는 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대박이 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 돈 벌기 위해서 6시에 전부 줄 서서
가장 많이 돌아갔던 기계를 갖다가 열받으면 돈이 나올 것이라는 착각 속에 이미 그것은 49대 51의 확률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계에다가 여러 그 투자자들은 갬블러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주식 투자 똑같습니다. 어떤 A라는 강원랜드가 예를 들어서 45만 4,900원을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2만 원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싸죠. 반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투자하고 더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투자하고요. 올라간 종목에서 수익이 30%인데 조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 난 거 다 까먹을까 봐 그걸 팝니다. 얘는 이제 샀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바로 갬블러의 오류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여러분이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라다이스나 GKL은 사도 강원랜드는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들이 웃더라고. 왜 그래요? 강원랜드 글쎄 좋지 않은데 결국은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투자자가 결국은 뭐를 보고 예, 기업의 실적을 보고 그 기업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고 투자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론에 대한 오해, 잘못된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계속 강력하게 최근에 이제 호텔 신라가 오늘 나갔고요. 종이 목재 종목들이 지금 아세아 제재를 붙어서 오늘 전부 신고가를 했죠. 삼보판지 신고가, 그 다음에 신대양제지 신고가. 아, 물론 이제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2017년 12월 27일 지체해서 아직까지 날아가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필룩스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냥 추천했을까요? 템플턴이 부실이 종목을 추천해서 그냥 우리 회원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은 종목을 추천했더니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자, 그러면 시장이 그동안 엄청나게 폭락하고 아우성을 쳤을 때 시장과 관계없이 이렇게 간 종목은 뭡니까?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까? 시장을 충분히 이겼죠. 또 예, 무림 PMP 역시 예, 시장을 졌나요? 아니었죠. 또 우리가 삼보판지를 써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이 종목이 없으니까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으면 주도주가 갈 때 여러분한테 꼭 힌트를 주고 싶은 게, 자, 조광피역하고 지난번에도 무료방송에서 알려드렸지만 조광피역하고 그죠? 조광피역이 주도주로 갈 때가 2013년부터 자그마치 2015년 2월 27일까지 12배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삼양통상도 무슨 얘기냐? 삼양통상도 어떤 일이 벌렸냐면 2013년부터 2015년 3월, 아까 2월 27일인데 3월 30일까지 주도주로 갔습니다. 이게 또 똑같이 12배가 정도 날아갔죠? 그러면 이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은 과연 뭐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시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나도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이렇게 안 가니까, 시장이 폭락하니까 무조건 주식은 다 팔고 현금 확보를 해야 이기는 투자자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조광피역이나 뭐죠? 삼양통상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뭘까? 역시 업황이 살아나면서 기업이 실적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주가가 멀리 간 겁니다. 시장과 같이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과 별개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라고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5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물론 종목들이 많이 조정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꾸준히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못 가더라도 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가는 것도 역시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종목이 꾸준히 실적이 이어지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간다면 시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동업자 정신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일주 특강을 강의를 끝내놓고 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부실을 만지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